送電 완료. 본부 了解. 조 어셈블리에 도착する.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 폭탄 제거 현장. 안전나 때문에 배수 기사에게 協力ください. 튜빙 블레이드 도착 완료. 각 항체 조교 보고하세요. 迂回路の 方, いくつか 1通を 解除した 方が いいかもしれません. 미유키는 경시청 과학조사부서에 파견 중이고 고치라 과학조사연구소 데이터 처리함 등가 10秒前 2 등가 고심파이나크 이마노와 단테의 신관을 하수스타메의 로켓 렌치의 박発音です 와카토루 아토 30분 ほどで 고속세요 解除する 苦労様、これが最後の仕事だからね。1年間お世話になりました。すごい渋滞ね。1箇所で詰まると連鎖的に広がっていきますからね。 신고를 받고 도착한 사설 주차장엔 오랫동안 세워진 고급 승용차가 테러를 당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죠. 뭐니, 이거래? 저, 私は 웃어. 本物なんだ. 언제나 모범적인 미유키의 전입 신고. 목도소 교통과에 복귀します. 마타요로시쿠 타나무조. 고치라코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스지모토와 도우시타? 아, 소. 나츠미, 쿄모 아사가이리? 아타라시 카레시 카모. 나츠미산니와 도카이린산가? 다메 다메 안나노. 다이타이 고치카라 아이니 이고토시타라 타이헨요. 총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경시청 키노시타가 복구도서에 들어서고 오슈시타 10의 슈레이와 시그노 P226, 그로크 17, MP5, A5, K32총です. 마르데 스왓토노 소비ですよ. 도코카니 토츠뉴데모 스루 츠모리다타노카나. 기모지와리. 회의 중 나츠미 도착. 하나시오 기기니 기타 후진케이칸가 사케 쿠사카타 나도 という 구조가 아가떼 코나요. 주분 류이시테 쿠다사이. 네. 네. 1년 만에 함께한 두 사람. 이꼬까. 오케이. 신호등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서해 지원을 요청하지만 신호등 고장은 시내 전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죠. 신호기의 중수 제어 시스템. 신호기 제어 시스템의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고 같은 시간 일부 지역에 전화가 불통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무기거래 첩보를 입수한 토크노는 여경들과 함께 체포작전에 나서고 최장의 나츠미와 미유키는 물속으로 접근. 배안엔 밀거래할 총기와 한 장의 디스크가 발견되는데 これが 銃器と一緒に 押収された ディスクです. 小早川 巡査. はい. よろしくね. 何それ? 秘密. 有塚警視正が 交通課に来てる. 본청의 수사가 시작되고 중요 참고인으로 과장을 지목. 江本警部はどこにいる? 知りません. 警視正. 口を挟むな. 아리즈카는 과장을 체포, 신문에 들어가죠. 容疑は何なんです? 이 차의 逃亡の補助.
並びに証拠隠滅の可能性による拘束だ。そんな理由で拘束なんて。そんなことは分かっとる。私はお前たちがおしめをしてる頃から警官をやっとるんだ。コンペ優勝しろよ。ゴルフなんざ下僕のやるスポーツさ。失礼しました。本当に場所を知らないのか。私の受けた命令は2年前に失踪した江本警部の居場所を聞き出してこい。これだけだ。과장의절친이었던에모토그는2년전갑자기실종됐고공항까지나서그를찾고있습니다도보게는じゃない에모토와만나기위해도쿄타워를방문한과장의행적에대해서도알고있는데최근에발생한총기밀수신호등고장전화선불통은에모토와관련이있는듯합니다815다815何かのコードネーム？私に言えることがあるとすれば、私は江本を信じています。しばらく頭を冷やせ。お前たちもさっさと職務に戻れ！はい。こちら木刀所。合成音声です。爆発する。협박전화와함께사쿠라교는무너지고스미다강의모든다리를통제해야하는상황とにかく東京中の警官を叩き起こして隅田川に張り付かせて。はい、朝ごはんです。ほら、それじゃ食えんだろう。桜橋が爆破されたんです。何？おい、歌手。白髭橋、桜橋。到着しました。到着。直ちに台湾に路線車掌 PC が確認できます。蔵前橋、JR 総武線鉄橋。皆さん今日、東京の街は死ぬわ。ガイド、早くこいつをワイドに。人気だ。815について説明。에모토가구상한하치1호정식명칭경시청관할경찰서습격요강본청의지시로작성된테러로부터관할경찰서를보호하기에만들어진경찰서습격시뮬레이션이죠하지만너무현실적이고위험했던보고서는본청컴퓨터에봉인됐고동시에에모토도사라졌습니다다가야츠가소식이니라치살815의코피를奪われた가능성은最悪の事態を想定せねばならん。もしもし？切れました。모든통신이끊기고もう来た課長。どうぞどうぞ。答えない。音を立てるな。どこに行くんですか。お宝のある場所。急いで。ミス。과장은디스크의암호를풀어하치1호의버전업보고서를확인하죠그래다하치1호의버전업타이계좌용시뮬레이션비트와호가이나내단데우레르소세로경찰서로향하는나츠미와미유키나츠미브레이크오생해도쿠노상도아마보르시라미룬연예과장은탈의실에서무기를확보하고あのディスクは815のバージョンアップ版でした。電子マネーに経済テロを仕掛ける。디스크를확보한테러범들은경찰서를빠져나가려하는데우태조심하세요방백차선은앞今あそこに置いてある箱あれを狙ってください。巡査はっ、照準が少し上にずれとる。直しとけ。はい。
통제되지 않는 육로를 대신해 강을 따라 올라가던 나츠미와 미유키는 수상한 경비선을 발견하고 標準が少し上にずれてる。第三管区横浜保安部レインボーブリッジを通過する。この日を待ってました。どうしたの、よりこさん。勝どき橋が上がるって。え？30年ぶりだって。どうです、まだまだいけるでしょう。멈추지 않는 경비선에 타이어를 날리는 나츠미. 선장, 타이어는 아토데. 공격반은 전부다 7인, 아토 5인의 하지요. 경비선은 믿기, 디스크를 찾기 위해 두 사람은 미친 짓을 시작하죠. 뭐니? 먼저 포커스해주세요. 지정 何やってんか。みんな夏美か。ミユキ、準備オッケー。ニトロ、オン。排除。あのヘリに乗るつもりだわ。 이 타이밍에 모터콤포 출격. 과장은 에모토와 만나고 まさか 2년간도 ここで 待ってたんじゃないだろうな. 에모토. 과장, 디스크는 회수했습니다. そうか. 묘한 言い方だが よくやった. いい勉強になったよ. 会うことはない. 怪我も大したことなかったし疲れたわ。早くお風呂入り。はい。ん？国土交通課復帰おめでとう。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이엔이는 1999년 개봉한 체포하겠어 극장판입니다. 1996년부터 방영된 TV판 이후의 스토리지만 TV판을 모른다고 해도 감상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작화 붕괴로 많은 욕을 먹었던 TV판을 의식했는지 극장판의 작화와 배경은 어마무시한데 CG를 사용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액션 활극이라 불러도 될 정도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 딱 좋네요. 이 애니를 처음 본 분들 중에 혹시 이분이 눈에 들어온다면 성 정체성을 의식. 애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OVA 리뷰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이상 정우 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